네, USKM 방송의 스페셜 인터뷰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 김응호 회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한 건 다름이 아니라 이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에서 이번에 이 학술 대회를 하게 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올해로 벌써 20회를 맞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해오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학술 대회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사실은? 예, 보통 저희가 8월 중하순부터 네. 주말 한국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네. 그걸 준비함으로써 저희가 신입 교사들과 기존에 있는 교사분들을 그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리처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이제 학술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학술 대회 그 내용은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8월 2일, 3일 금요일 양일간으로 이제 펼쳐지는데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집중 연수로 차세대 연수가 있고 교장 연수가 있고 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저희가 그랜드 오프닝으로 저희가 오프닝 세레모니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큰 그때가 메인 이제 행사죠. 그때 이제 더 기조 강연도 나오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제 분반 강의도 해서 선생님들에게 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지식과 교육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이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에서 근 20년 세월 동안 이어온 이 학술 대회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올해는 이 교구 창작 공모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올해 우수교구는 4회째고요. 네. 저희가 재작년에 3회째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수교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거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으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자료들과 그러한 이제 정보를 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상 받으신 선생님서부터 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받으신 분들로 이렇게 그 분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선생님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아, 좋은 시간이 있겠네요. 네네. 네. 자,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 차세대 리더십. 사실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미주 한인 사회가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2세대, 3세대를 걱정하는 우리 한인 1세대들의 마음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이번 학술 대회에서도 이 차세대 리더십이 또 프로그램이 있네요. 네, 자,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차세대 리더십은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글 학교를 배우고 나서 이제 보조교사로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더 알리고 정말 왜 한국어가 필요한지, 한국어 교사가 돼야 되는 그 이유와 그러한 마음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매년마다 차세대 리더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차세대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운영자들의 워크숍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현재 그몇 회째 오고 있죠. 네네. 네, 운영자 워크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 운영자 워크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좀 필요한 이제 정보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을 더잘 이제 매니지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프로그램과 그러한 정보를 저희가 주는 그러한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뭐 학술 대회에 많은 교사들이 항상 참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교사 집중 연수, 이 집중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요. 예. 네.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요일과 토요일 날 네. 교사 콘서트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교사들과 좀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교사 콘서트를 하고 토요일 날도 교사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교사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점, 또 좋았던 점들을 좀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집중 연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기초, 기본, 입문, 그다음에 중급, 고급 SAT로 나눠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벌써 지난해까지 19회, 올해로 벌써 20회째를 맞게 되면서 20년째 이어오는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 학술대회.
자, 8월 2일과 8월 3일 날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년과 다르게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도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조금 바뀌고 있고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좀 1세 분들이 많아졌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1.5세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저희가 맞춰서 이제 1세 분들도 당연히 저희가 그거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1.5세, 2세 분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상황에서 그러한 선생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좀더 알고 그런 걸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걸 여쭙고 싶지만요. 또이 시간이 또 다소 지체된 관계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는 37년 된 교육단체입니다. 주말 한국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왔고요. 앞으로도 달려갈 생각입니다. 우리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 항상 지원해 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38회, 39회, 그다음에 학술대회 21차, 22차 계속해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가 올해로 20회째를 맞게 되는 제20차 학술대회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 회장 김웅호 회장님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오겠습니다.